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122장 찬송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122장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소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주께 영광 돌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그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가운데 또 이렇게 저희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또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오늘 또 미끄러운 길을 헤치고 또 교회 무사히 도착해서 하나님께 오늘 또 기도회를 가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17편에 있는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117편 우리 짧은 절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편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편 117편 그리고 내일 읽을 118편 그리고 월요일부터 읽을 119편 이 시편은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성경 신구약을 처음 다 이 장을 합치면은 1189장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딱 반을 이렇게 나누면은 580, 581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편 117편이 딱 중간에 있는 시편이에요. 그리고 118편, 119편 이 세 개가 땅 중앙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신구약을 중간을 딱 읽으면 이 시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요 세 것도 짝이 이루어지는 게 117편은 두 줄 가지고 한 편을 이루는 이거는 제일 짧은 그런 시편입니다. 118편은 신구약의 딱 중간에 있는 이것으로 특히 22절에 하나님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거기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이제 찬양하며 우리를 구하소서. 이것이 이제 25절 26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아주 신구약의 딱 중간에 해당되는 메시아의 예언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제일 긴 또 성경에서 제일 긴 한 장이 176절로 되어 있는 것이 119편이에요. 요거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얼마나 119편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119편은 길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8절씩 이렇게 우리가 살필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가 22자인데 알레프, 베이스, 기무, 달레트, 헤이, 와우, 자인, 케이트, 케이트, 요트, 카프, 라멧, 맨, 눈, 사멕, 아인, 헤, 사디, 코프, 레쉬, 쉰, 신, 타프 이렇게 22자가 8절씩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레프로 다 그 예, 시작이 합니다. 또 9절부터 16절은 베이트로 이렇게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지 그게 176줄로 구성된 것이 119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 시편이 쌍둥이를 이루고 있는데 제일 작은 시편, 제일 긴 시편, 가운데 샌드위치에 있는 118편은 신구약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뭔가니 유대의 나라나 중동에 가보면은 집을 질 때에 한 반석에 그게 모든 집의 건축, 그러니까 기둥이며 그 모든 이 벽이며 이게 그 한 돌 위에 다 서 있는 것을 모퉁이 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빼면은 집이 다 무너지는 그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 시편 118편 이제 22절에 나오는 그게 신구약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제일 짧은 시가 117 그리고 제일 긴 게 119 그렇게 돼 있어서 신구약의 좌우지간 가운데 있는 딱 그 중심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17편이 두 줄밖에 안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무슨 뭐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도 오늘 설교를 117편을 하고 118편을 또 연결할까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는데 아니더라고요. 117편 두 절이지만 여기에 엑기스가 탁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애들도 117편을 제일 좋아합니다. 짧기 때문에 너희들이 학교 가기 전에 성경 한 장 얻고 읽어가라 그러면 애들이 Psalm 117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117번 두 줄밖에 안 되니까 요거 하면 이제 저들이 학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인기 있는 시편인데 그러나 이 내용이 너무너무 아주 심오합니다. 우리가요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 이렇게 보통 시작하잖아요. 요것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특이합니다. 할렐루야 할 때 야라는 요 여호와를 따로 해서 at 뭐뭐를 그리고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로 이렇게 축약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인데 여기만 할렐루 at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풀네임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아주 귀중한 시편입니다. 그리고는 이 찬양의 대상이 뭔가니 모든 나라들, all the nations, 고임, 이 히브리 말로 나라들을 고임이라 그러는데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편 67편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67편에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라는 그런 글로 우리가 67편을 읽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67편이 그 신약에서 주기도문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시편인데 오늘 이 117편도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이 있습니다. 모압이 있습니다. 암몬이 있습니다. 시리아에 해당되는 그 구약에서는 그 나라를 이제 그 시리아 이 나라를 아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람국이 있어요. 또 북방에는 바빌론이 있습니다. 또 아세리아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게 일곱 7족족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기르가시 족속이 있습니다. 헷 족속이 있습니다. 이런 그 7족속들이 있고 또 이제 저 남방에 가면은 이집트가 있어요. 구스라는 나라가 오늘날 이집트에 해당되는 구스가 있습니다. 이런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범위예요. 왜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 찬양하라. 그래서 여기에 at 여호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이제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 1의 1절 상반주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짝을 이루는 것이 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모든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는 이스라엘의 선민에 대한 우리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선민의식 때문에 교만해 있어요. 아,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다 하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을 우리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뭐 그들이 이렇게 대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명기 7장 7절이 구약의 273쪽에 있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또 겸손하라 이거예요. 너희를 택한 게 뭐 너희들이 강하고 너희들이 잘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미약하고 가장 적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그에게 너를 택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민의 택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민족. 우리가 그 막둥이가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나이리 사랑이라고 막내를 이렇게 볼 때마다 나이도 제일 어리고 이래가지고 제일 막내에게 사랑이 가요. 왜냐하면 쟤는 아빠 엄마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 형들이나 자기 누나들보다 잘 못하니까 이 막내에게 그게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제일 숫자가 적었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열두 지파 가운데서 제일 수가 적어요. 근데 그게 이제 40년 후에 이 므낫세가 좀 인구가 늘었습니다만은 나올 때는 제일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때문에 므낫세 하면은 제일 약한 이런 것으로 그들의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거예요. 기드온에게 딱 찾아오셔서 내 큰 용사여, 너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속한 우리 아버지도 별 볼일 없는 그런 집안에 어떻게 저를 큰 용사로 불러주십니까? 기도원이 딱 부르실 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때에 이 천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원의 그 원리는 뭔가니 작은 300명 그 정예 부대 군인을 가지고 그 많은 10만에 해당되는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10만 군대를 자기들끼리 전쟁해가지고 다 서로 피어지고 죽게 하고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이 기드온의 그런 삶이었잖아요. 기드온 숫자도 적습니다.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술을 주시고 전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큰 미대한 군대들을 이렇게 무찌르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람을 택하실 때 잘나고 강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 마찬가지잖아요. 또 많은 예술을 세계를 변화시킨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을 보면 배경이 별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크게 사용해 주시는 인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모든 민족들,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 그저께도 보았지만 이사야 19장 맨 끝절에 보니까 거기에 25절에 보니 하나님은 아수르 또 이집트 또 이스라엘 이것을 가지고 나의 기업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만 구원시키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 이사야 하나님께서 그 19장에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주신 그 말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강조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실 때도 보면은 너희들은 세 가지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빛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이스라엘만에 했던 말씀을 베드로는 보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백성에 이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이 누구나 될 수 있다. 어느 나라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이제 세계 선교의 기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파송되어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만 2만 7천 명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은 3만 명이 아직 채 못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참 재미있는 통계를 우리 한 번은 김장하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만큼 우리나라 GNP가 늘 올라갔다는 겁니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 선교사 능력을 파송이 참 적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저 한 500명 정도 선교사 나갔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 GNP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GNP 경제적인 성장이 한 만큼 그만큼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NP 2만 불 시대 때에 2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고 3만 불 시대에 육박하니까 3만 불이 나오고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참 최근에 뉴스가 우리나라 GNP가 일본을 능가했대요. 일본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GNP가 대만보다 한국보다 적다라는 것을 공식 인정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일본보다 이제 더 나은 나라로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꿈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에게 그렇게 강점을 당하고 우리 수십 년 동안 참 일제 그 밑에 그 있는 거기서는 G7까지 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기울이고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지금 일본을 능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민해서 살고 싶대요. 지금 이렇게 사고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술 기능 또 IT 산업 이런 것이 다 일본을 지금 추월하고 있으니까 일본도 연구 대상으로 한국을 지금 넣고 여기 와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온 네이션서 내만이 이스라엘 또 내만이 선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누구나 선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17편은요. 모든 세계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GNP가 지금 4만 불 시대로 가고 있다고 최근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교사가 4만 명 가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우리나라 GNP가 10만 불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10만 명 선교사를 보내자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지금 곧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들이 파송하고 돕고 하는 거. 우리들도 좀 로이교를 기점으로 우리 세계 100여 나라에 선교 우리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우리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품고 선교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117편의 정신이에요. 모든 민족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만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거 다 피조물이 되는 거 너희들 숨기지 말고 그거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만 찬양하고 일하.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그 이유는 뭔가니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참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카세드 그분의 그 뜻을 카스도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다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란 뜻 자체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의 그 진실하심, 이 진실하심을 MS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굳이 번역하면 진리라고 번역합니다. Truth, 그분의 진리.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아멘, 아만. 우리 그 아멘 신앙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헬라말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거를 헬라말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멘, 아멘, 레고 휘민입니다. 이게 헬라말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때 진실로 verily 하는 것이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말이 그대로 히브리 그 말을 음역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요. 주님의 그 진실하심, 주님의 그 아멘, 주님의 그 진리가 올라한다는 거예요. 무궁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그 카세드가 하나님의 인자 무궁한 사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진리도 바로 무궁한 하나님의 말씀 법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요, 온 민족들이요, 하나님만 우리 찬양하자, 우상 숭배하지 마. 이게 성경의 주제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올림픽 경기할 때에 각 국가가 입장할 때 225개 나라가 입장하고 또 유엔 회의할 때 보니까 유엔에 가입된 195개 나라가 다 회의하고 만국기를 잘 세우고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백성, 본래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기도하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냥 너희들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117편입니다. 그러면은 이 뜻이 바로 이런 거다. 우주를 품는 거다. 피정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분은요 중학교 때부터 세계 나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구본을 안고 지구본을 늘 안고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이 지구를 다니며 온 세계 다니며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때는 뭐 비행기 탈 생각도 못했고 가난하고 다 그럴 시절인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요 지나고 보니까 저는 피정진 목사님 처음 뵌 게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그때 빌리그램 집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 해 1974년도에 엑스프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CCC 김중범 목사님 그리고 미국에 있는 빌 브라이트 총재가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성령의 바람으로 폭발로 그때 엑스프로 대회 할 때에 그때에 저녁 밤마다 집회는 부흥사님들이 하셨는데 제일 그때 막내 부흥사가 신영균 목사님 그 레벨의 그 다음이 피종진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내가 처음 뵙고 그때는 뭐 하얀 무대 뭐 하얀 구두까지 신고 오셔가지고 막 펄펄 나르며 뭐 춤도 추며 그렇게 재미있게 집회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셔서 지구를 먹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지구를 지금까지 150바퀴를 돌면서 집회를 하셨다. 그런 거를 막 그 간증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막 그 얘기를 듣고 야 목사님은 그래도 비행기 탈 때 지구 몇 바퀴 돌았는가 다 세시는데 저는 세지도 않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150바퀴라고 하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저도 처음 어릴 때 얼마나 비행기를 타고 싶었는지 우리 교회가 6.25 때의 천막 교회였거든요. 천막을 피난민 8도 피난민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40명이 개척교회를 한 교회 거기서 제가 태어나고 거기서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참 그랬던 그 피난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그 일할 교회 뭐 일을 하다가 지붕에 올라가다가 이제 그 다쳤어요. 이 미군 부대하고 관계되는 그런 것인데 그 집사님이 다치니까 미군에서 바로 그 이제 그
이 군용 헬기로 통해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요. 얼마나 우리 부러운지. 우리도 다리 다쳐가지고 저거 타고 서울 가면 좋겠다. 그 우리는 비행기 타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헬기가 그때 군용이 가는 걸 우리가 보고 그래서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때는 뭐 달구지 타던 시대였는데 우리가 늘 걸어다니고 그랬는데 비행기 지나가면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니는 날아가고 우리는 걸어간다. 그런 심정으로 비행기 타는 거는 생각도 못할 그런 시절인데 그때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저 비행기 타고 오대양 육대제자님이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참 바쁠 때는요. 오늘은 남미 갔다 오고 수요일 날에는 또 저 캐나다 갔다 오고 또 이제 그 다음 주간에는 서울에 또 뭐 3일 또 집회 갔다 오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일주일에 또 막 세 번씩 해외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참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를 몇 바퀴 저는 돌았는지 몰라요. 적어도 150바퀴 이상은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를 품는 이런 기도가 이 117편에서 나옵니다. 우리 로이 교회가 세계를 품고 원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117편을 통해서 이 말씀 꼭 붙들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계에 흩어져서 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온 백성들아 온 나라들아 하나님만 찬양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크시고 무궁한 그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찬양하는 이 기초 여기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여기서 새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손주 목사님 오늘도 아침에 또 나오셨습니다. 건강회복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세계 다니며 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